자, 밑줄 좀 쳐주세요. 단어 선택 문제. 그래서 읽으면서 단어, 그러니까 밑줄을 껐다는 얘기는 뭐야? 읽으면서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자라는 얘기고요. 이 글은 이제 통념 반박 글입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자체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치?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구정고잖아. 저자랑 신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죠. 자, 한번 제시문 읽어볼게요. 재활용은 의미합니다. 리커버리, 회복이잖아요. 회복,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회복이라고 하지 말고 회수라는 뜻도 있어요. 회수. 그리고 다시 처리하는 거죠. 재처리. 웨이스트 머티리얼, 폐기물을 다시 회수해. 폐기물을 다 쓴 물질을 회수해서 재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치? 사용을 위해서. 어디에서? 새로운 제품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재활용된 폐기물은 substitute for.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원래 B를 사용해야 돼. 근데 B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대신 사용하다. 목적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대체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재료를,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원료 대신에 재활용된 폐기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리사이클된 웨이스트가 원자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감소시키면서? 양을 감소시키면서, 쓰레기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무엇에 대한? 디스포절, 처리에 대한. 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그치? 물이나 공기나 물이나 땅의, 물이나 공기나 땅의 어떤 잠재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쓰레기의 양도 줄이면서, 그러면은 이러한 오염은 리절트 프롬, 뭐로부터 약이 되는 거냐면 광물질 추출이나 폐기물 처분으로부터 약이 되는 거예요. 티어니도 다음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러나, 그치? 새로운 정보를 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C로 갑니다. 10번부터, 정답은 4번이야. 그러나, 그러면 이제 주제문이겠죠? 여기서 때까지 노란 색깔 주제문 칠해놓고 갑시다. 오케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뭐 할 때 한계를 가지냐면 적용되었을 때, 맨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각된 거는 보여야 돼. 여기 주어 비동사. 리사이클링, 주어는 리사이클링이죠. 니 적용되었을 때 어디에 적용돼요? 방사성 물질에.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은 그러면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뭐 되긴 되겠지만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한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죠.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뭐 때문에? inherent, 타고난, 내재된, 본질적인 어떤 방사성. 그치, 내재된 방사성 때문에 방사성 물질은 훨씬 더 어려워요. 리커버, 회수되기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겠죠. 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재활용하는데. 그러면은 재활용하기 어렵겠죠. 여기서 회수된다는 얘기는 재활용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어렵겠죠. 여기서 난형 형용사니까 목적어 없죠?
그치? 디피컬트, 남용 형용사. 그러면은 주어, 예, 남용 형용사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주어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회수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읽어야겠지. 뭐로부터? 방사선으로 오염된 물질로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어, 오염된 거는 방사선 때문에 오염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A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회수는 프리즘 하면 그냥 게스야. 그치? 줌이라는 게 라틴어로 테이크잖아. 취하는 거거든. 미리 딱 취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죠. 회수는, 일반적으로, 농축이라는 걸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사성 하면은 농축이 생각난다는 얘기야. 무엇이 농축이냐 하면 방사성 핵종이라고 가르쳐줘. 이런 건 써줘야 돼요. 우리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농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어떤 방사성 핵종이 농축되어져서 뭐로 변하냐 하면은 into 더 작은 볼륨으로 변하는 거겠죠. 그게 농축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방사성 핵종을 해소한다는 거는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더 진해진다는 얘기야. 농축된다는 얘기, 더 진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축 더 진해졌다는 얘기는 뭐야? 이만한 게 요만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더 작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위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치? 자, 비록 뭐일지라도 이것이 아마도 야기한다 할지라도 더 위험시키겠죠. 더 위험한 물질이 되게끔 야기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농축시키는 것 외에는 더 많은 위험한 물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농축시켜도 돼. 그치?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해 줄게요. 지금 이분도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분도우가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단어에 밑줄을 쓴 거야. 잘 생각해 봐. 더 작은 볼륨으로 농축된대. 이거 위험한 거야? 안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죠. 비록 뭐일지라도 그러면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분도는 절대 역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의 밑줄을 꺼놓은 거야. 자, 더 많은 위험한 물질을 초래한다는 걸 제외하고서라도 그치? 방사성 물질 회수가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더 작은 부피로 농축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록 이것이 더 위험한 물질들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그 농축된 거는 더 작아집니다. 지금 이걸 좀 이해를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서 이분도우 때문에 단어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방사성 물질들은 어떤 물질 회수된, 오염된, 방사성으로 오염된 물질로부터 회수된 이런, 방사성 물질들은 어려워요. 재활용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새로운 장비 안에서 또는 화학물 안에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위험하니까. 그치?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거냐? 헨스. 결론이죠. 얘가 헨스를 보는 순간 결론. 자, 그러면 앞에 원인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원인이 뭐야? 이게 농축시켜도 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물질들은 포함한 더 많은 양의 방사성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 물질들은 이건 뭐 얘가 주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얘가 분사입니다. 얘네들은 실드됩니다. 봉인되어진 방사성 원천. 뭐처럼, 애지는 뭐처럼이야. 사용되는 것처럼. 산업이나 의학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사성 봉인된 방사성 원천과 같은 그런 많은 양의 방사성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은 종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모빌라이즈드 돼야 된대. 모빌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뭘까요? 자,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딱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뭐야? 회수하는 거겠죠. 회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건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되어지고 처분되어진다.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수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치?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보통 이게 나도 이제 연구소에 있어 봤지만은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 통이 있어요. 통 안에다가 넣을 때 몇 밀리 넣는지 다 적어야 돼. 딱 재갖고 통으로 이거는 20리터다 그러면 20리터 거기다가 버어놓는 거야. 그리고 계속 저장해놔. 그래서 가득 차면은 누가 와. 돈 주면은 가져고 가요. 그래서 어디 뭐 땅 같은 데 묻어놓겠죠. 그쵸? 저기 뭐 강 같은 데 흘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공장에서 그냥 몰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모빌라이즈드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임 없이. 자, 얘의 반대말이 뭐야? 해소되는 거다라는 얘기죠.